제가 어제 피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제가 2007년 6월에 국회에서 BBK, 다스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후에 11년 만의 일입니다. 11년간 인내하고 싸워서 얻어낸 대한민국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금산분리법으로 대표되는 재벌개혁, 또 경찰의 수사 개시권 부여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우병우 사단의 적폐청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요인이 된 최순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단 있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숨막히는 서울에서 숨쉬는 서울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강단 있고 추진력 있는 서울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은 오늘의 미세먼지처럼 시계가 꼬였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북경은 5년 만에 미세먼지를 잡았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초에 하늘로 날려버린 150억 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6년 동안 취해왔던 미온적이고 낡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지난 금요일에는 행안부와의 대책회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그 탓을 돌렸습니다. 임기 6년은 대통령 임기 5년을 넘긴 매우 긴 시간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서울시가 앞장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반드시 여기에 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원순 시장 교체 희망 여론은 57.5%가 됩니다. 이것은 변화 없이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를 낙담하기에는 매우 위험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3선 도전은 아무런 정치적 명분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3선에 도전하겠다고 말하지만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3선 서울시장의 출연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저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숨막히는 서울에서 숨쉬는 서울을 위한 정책 제안 그 첫 번째로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된 수소전기차 도입을 발표했고요.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코인 도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의 대표 역사거리를 조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를 뒷받침하고 네 번째는 서민이 도심에 그리고 젊은이가 도심에 살아야 한다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책을 발표했고요. 다섯 번째는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만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교통정책의 핵심은 서울의 지하철에 강남북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밝히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3구에 비해서 강북 지역의 지하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매우 취약합니다. 강북 지역의 13개 구의 평균 지하철 역사 수가 10.5개입니다. 그런데 강남 3구의 지하철 역사 수는 평균 18개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PPT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시내 전체의 지하철역 숫자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 화면은요. 서울의 강남구의 지하철 역사입니다. 이 서울의 강남구는 지하철 역사 수가 24개, 2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송파구에는 지하철역이 20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강북입니다. 강북은 3개밖에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봉구는 지하철역이 6개 밖에 없습니다. 관악은 지하철역이 8개입니다. 금천은 지하철역이 4개입니다. 이처럼 강남북의 불균형은 지하철역의 수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에도 접근성과 편리성 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의 평균 접근 시간을 보더라도요. 강북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사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이 11.1분이고요. 강남 상부의 평균 접근 시간은 9.6분입니다. 그런데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이 3개 구만 봤을 때는 접근 시간이 13.1분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강남북의 불균형 문제, 이것을 교통대책으로 어떻게 대안을 낼 것이냐,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가 이제 곧 설치가 됩니다. 이 GTX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그동안에 서울을 관통하는 3개 노선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에 이러한 GTX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을 관통해서 다시 경기도로 가는 이 GTX에 서울의 역사가 충분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숨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GTX 노선에 강북 지역에 5개 역을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GTX A 노선은요, 운정에서 동탄까지의 그 주황색 노선입니다. 이 주황색 노선에는 옥수역과 홍제역 두 개 역사를 추가를 하게 되면 GTX의 활용도가 서울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옵니다. 이 GTX A 구간, 이 A 역은 이미 그 BC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곧 아마 착공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GTX B 구간, B 구간은 초록색인데요. 의정부에서 금정까지를 연결하는 그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동대문역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동대문역을 추가하게 되면 지하철역과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GTX 설계에 따른 교통 편의를 받을 수가 있고요. GTX C 노선, 이것은 마석에서 송도까지의 노선입니다. 이 GTX C 노선에는 성수역과 도봉역 두 개 역사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다섯 개 역을 추가하게 되면 GTX 건설로 서울 시내의 역간 거리가 최소한 약 4km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북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와 또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서울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서울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서울 대중교통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저는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제가 이미 공약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울형 코인과 연계를 시켜서 이 마일리지가 앞으로 서울 시민의 가계부를 가볍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년간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교통혼잡도 해소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무인자율주행버스라든가 수소연료버스를 이용하는 이런 환경차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1.5배로 적립해주는 그러한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보 등록에 따른 저의 출마의 변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게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교통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